저는 그 지금 소개해 주신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천백만 작가입니다. 천백만 작가는 제 필명이고 네. 본명은 배용국입니다. 네. 저는 그 과거 SK이노베이션에서 원유 트레이딩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집중을 하고 네. 특히 이제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영상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네.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하고 네. 이제 제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 네.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도 계속 이제 투자 쪽에 몸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취미 삼아 이 천백만 TV라고 네. 그 이 조그만한 그 유튜브 채널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투자하시고 영화 시나리오 쓰시고. 네. 영화 제작도 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영화 제작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제가 영화 제작을 네. 한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제가 이제 할리우드 때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건데 오, 네. 네. 한때 영화 제작을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나이도 좀 먹고 해서 네. 직접 제작을 하기보다는 이제 네. 그 대본이나 이런 걸 쓰는 일로 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예 말씀이에요. 네. 일단은 그 이제 뭐 이번은 그 자산 관리에 대한 책이니까 네네네. 뭐 그쪽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 네. 그리고 이제 그 극복하는 과정이 네. 완전 바보짓이었다라고 하시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예 제가 네. 저도 이제 그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해서 극복을 했다로만 생각을 네.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네. 그런 건 아니다. 사실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은 구제금융을 받기 전까지 과정을 보면 네. 첫째 함부로 이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사실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예를 들면 2014년에 네. 그 유가 폭락으로 러시아가 그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네. 러시아는 달러를 전혀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폭등을 했지만 네. 외환 보유고는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달간은 사실 뭐 혼란을 피할 수 없이 불가피했지만 네네. 신기하게도 몇 달이 지나고서는 이제 외환 유출이 멈추고 경제도 안정화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몇 달간은 좀 경제가 힘들었지만 네. 몇 달이 지나니까 외화가 빠져나간 게 다 줄어들고 네. 수입품 소비도 줄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외환 위기가 터지면 이 가장 그 조급한 것이 그 외국 그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자기네가 돈이 다 녹아버릴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안달복달하는데 이제 사실 그들 입장이 가장 불리하다는 그쵸, 것입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인출을 못할까 봐 안달복달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이 사람들도 어차피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돈을 빼느니 너무나 이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심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외화 유출도 멈추고 이제 네. 경제도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반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풀어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다 보니까 네. 마침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 외국인들이 그 달러를 다 바꿔 가지고 네. 하나도 손해 없이 네. 다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걸 돈을 다 대주고 네.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완전히 그 환율 2,000원에 육박을 하면서 이게 외환위기 바닥이 나고 네. 그래서 나라 그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네. 자본에 대해서 그 외환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통제가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우리는 너무 자본을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던 나라들은 네. 이제 그 중국과 대만인데, 네. 이 두 나라들, 물론 이제 일본은 괜찮았고요. 근데 네. 이제 이 두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 그 외환과 자본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OECD 가입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자본 자유화를 했는데 이것이 그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자본을 이렇게 풀어준 것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서 사실 외환위기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네.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아로 번져나가자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돈을 빼가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이 부족하게 돼서 IMF가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 네네네. 그 IMF하고 이제 협상 조건을 보면 굉장히 네.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네. 국가 부도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그 제시했던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IMF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뭐 금리를 30%까지 올린다,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외환보유고가 금융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금융기관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구제금융을 받는 주식,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주인공 김혜수 씨가 금리를 높여서 기업을 도산시키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개방으로 투자를 쉽게 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적대적 M&A를 이렇게 쉽게 해서 도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손쉽게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IMF 측에서는 종국을 찔려가지고 김혜수 씨를 우리나라 협상팀에서 빼달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외국 기업이나 펀드가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 사실은 IMF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구제금융을 받는 즉시 노동시장을 유연한다 뭐 이런 거는 외환위기 극복하고는 사실 별 관계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무리한 이유를 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회생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사실 IMF는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랬다는 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마침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것을 이때 다 관철시키자 사실 그렇게 해서 무리한 조건을 많이 내세웠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뭐 2년 전에 그 외환위기가 그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 금리가 30%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3%도 이렇게 난리인데 30%면 미국 경제 완전히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2007년 같은 경우에 5.25%였는데 이걸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니까 0%로 낮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위기가 터지니까 30%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30%라고 하는 거는 그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높은 금리를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론스타 같은 이제 이 듣보잡 외국의 펀드들이 그 한국의 우량 기업을 헐값에 이렇게 주워담기만 하는 사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IMF 체제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매일 100개씩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만한 기업을 봐도 12월 5일에 이제 고려증권을 시작으로 한라그룹, 쌍용자동차, 동서증권, 청구그룹, 나상그룹, 극동그룹, 거평그룹, 삼양식품, 파스트르, 대농그룹 다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30% 금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단국대학도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대우그룹까지 공중분해되고 제1은행, 외환은행,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인 은행까지도 다 외국의 펀드에 넘어가 버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열심히 싸워온 부가 이제 이 IMF 사태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넘어가게 된 거고 결국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IMF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 사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외환위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외국에서 볼 때는 이 잘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가 그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거는 그때 그 사정에서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이유 논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IMF라고 하는 게 사실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옳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따져보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IMF의 모든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뭐 작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외환시장 개입 안 했다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환율이 움직이면서 그냥 그 위기가 그냥 극복이 됐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100%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다른 길을 갔던 게 이제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IMF의 자금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네 플랜을 짜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위기 극복이 모범답안이었다 그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도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 극심한 그 외환 위기를 겪었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유명한 총리죠 마하트리 총리가 IMF 프로그램이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딱 했을 때. 아니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정상적인 기업도 생존을 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 소비마저 또 위축되고 성장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나마 돌아가는 기업도 다 망할 것 같다. 사실 그쵸, 이런 생각을 그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대만하고 네. 그 중국만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국에는 뭐 중국과 대만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네. 경제 위기를 겪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네.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과 대만에는 자본 통제와 외환 통제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게 없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과 외환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됐다. 사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통화가 링기타인데 해외에 링기타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못하고 뭘 하려 그러면 말레이시아로 직접 들어와서 해라.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굉장히 엄격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를 얻은 이익을 본국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산을 매각한 돈을 갖고 가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해외에서 못하고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뭐 말레이시아의 이런 조치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 국제적으로 비우선거리가 됐죠. 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대한 계산착오라는 이런 그 사설을 써가지고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뭐 암흑 속에서 헤매는 굉장한 경제 뭐 뭐랄까 그 불행한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밖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외환 그 자본 통제가 외환 붕괴도 막았고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를 인정을 했는데 1년 후에 IMF가 뭐라 그랬냐면 네. 자본 통제 이 체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다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마하트리 총리는 만약에 IMF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네.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기업들을 결국은 지켜낸 거고 결국은 국가의 부를 지켜낸 그런 총리다. 사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제가 이건 잘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그 대우 그룹이 망했잖아요. 네. 대우 그룹이 망한 것도 이렇게 그 IMF가 그 금리를 30%까지 요구했고 네. 부채가 많았던 대우 그룹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IMF 그 딱 그때 딱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자금이 모자란 상태에서 자금을 네. 끌어당기기 위해서 쌍용 자동차를 일부러 인수해서 네. 은행에서 돈을 많이 네. 받아서 그걸로 연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IMF가 굉장히 큰 타격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원인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 이제 책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는데 네. 그 이제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PER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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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E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가가 싼지 안 싼지 네. 이익과 대비해서 네, 네. 보는 지표인데 보통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책에서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해서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예. 네. 그러니까 주가는 그 실적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네. 사실 이제 왕성하게 성장하는 성장주인데 네. 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이 투자자들이 높은 그 밸류를 그쵸. 인정을 해주기 네. 때문에 그쵸.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말하자면 기업이 실제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네. 이 시장에서 그 기업을 인정해주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성장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기업을 네. 인정해주는 속도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PER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이제 그러다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네. 성장이 좀 늦어지니까 네. 그동안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고 그럼 기업은 이제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을 하게 되고 그쵸.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업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PER은 점점 낮아지는 사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럼 PER을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PER이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네. PER이 사실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는데 네, 네, 네. 그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이 피터 린치 그 유명한 네.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네. 책에서 네. 사실 이게 제가 따온 건데 네. 그 매년 20% 성장하는 PER이 20인 회사가 있고요. 네, 네, 네. 매년 10% 성장하는 PER이 10인 회사가 네.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그 피터 린치는 비교를 했는데 네.
그 앞으로도 같은 PER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에 그 이 PER 20인 그 A 회사의 주가는 123.8달러에 이르러서 6배가 상승하고요. 네네네. 그 B 회사의 주가는 25.9달러가 돼서 2.6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네. 결국은 PER이 높더라도 성장성이 네. 높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꼭 PER은 하나의 그냥 참고 지표인데 네.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성장성이 클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그 이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그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PER이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반드시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 회사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 근데 PER이 너무 높다. 네. 사실 그래도 그러니까 성 투자를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데 PER이 좀 높고 네. 성장성은 좀 낮은데 PER이 낮다. 그러면 네. 어느 거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장성이 높지만 PER이 좀 높은 주식. 그게 사실은 더 나중에 주식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이 네. 이제 배당에 있다. 네. 이거 그걸 작가님은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배당을 가장 중요시 보시나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네네. 사람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 결국은 주식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오르는 그쵸. 거는 기본이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오르는 이유도 배당이고 내리는 이유도 배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네. 이게 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수급 아닙니까? 수급? 수급이요? 예. 수급을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왜 네. 사람이 몰리느냐? 네. 사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저는 그 호재가 나오면 사람이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왜 오르느냐?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좋아져서 좋아질 거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네. 이러고 이제 악재가 나오면 이 회사가 안 좋아져서 네. 결국은 돈을 못 버니까 네. 배당을 못 할 것이다. 사실 이런 거가 이렇게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식 투자자한테 그거 돌려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쵸. 단지 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회사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배당밖에 네.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기 그 삼성화재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네. 여기 이제 삼성화재가 1990년대 초반에 네. 액면가 5,000원짜리가 액면가 500원짜리 기준으로 4,000원이었으면서 주가가 네네. 근데 요즘 배당을 10,000원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삼성화재 주식을 1,000만 원씩 샀으면 지금 네. 2,500만 원씩을 매년 배당을 받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자로만 250%를 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화재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굉장히 커서 지금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는 회사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네. 나중에 굉장히 많은 배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면 네네. 1992년도에 코스피가 640이었는데 삼성화재 주가는 2,765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2021년에 코스피가 2,874 네. 정도 됐는데 네. 삼성화재 주가는 18만 6천 원이고요. 네. 코스피가 4.5배 뛰는 동안에 삼성화재는 67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코스피가 4.5배 뛰었으니까 네. 이 기간 동안에 삼성화재 주식도 코스피하고 똑같이 4.5배만 뛸 수 있느냐? 네. 그럼 그게 이제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화재가 똑같이 코스피만큼 4.5배를 뛰었으면 네네. 주가가 12,24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년 배당을 만 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는 12,240원인데 배당을 만 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전 재산 다 털어서 이거 살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82%씩 그쵸, 배당을 그쵸.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이 회사의 주식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배당이 주식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드라이빙 네. 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좋아지면 네. 아, 나중에 많이 커서 네.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기대감. 이게 이제 주식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드라이빙 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근데 그 배당 성향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 늘고 있습니다만. 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배당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이 야 이걸 네. 배당을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예를 들면 아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커져서 나중에 많이 배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이 오르면 네. 그때 팔면 아. 시세 차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작가님이 생각한 성장주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이제 굉장히 빠른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이제 1990년대에 성장주가 네.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당시에 SK텔레콤 같은 네. 주식이 이제 4만 원 하다가 네. 5천 원기 액면 5천 원기 400까지 갔으니까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빨리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회사가 많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는 이제 성장을 저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삼성화재 같이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 사실 이게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테슬라 같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네. 같은 것도 자 지금 한 20년 후에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로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면 네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많은 배당을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만약에 제가 테슬라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만약에 뭐 만 원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배당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100%씩 받는 거예요. 100%씩 네. 받는 거니까 배당을. 뭐 10년 후에 나부터 굉장히 그 좋은 투자가 되는 셈이죠. 그 이제 투자 스타일 관련해서 네.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걸 약간 예. 모범답안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이 근데 이 분산 투자 모순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위에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집중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이게 일단은 주식에 있어서 성공하기엔 첫 번째 조건이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쵸,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가장 네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또 이걸 모르면 회사를 모르면 조금 오르면 한 10% 20%는 팔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겁나서 불안하고 막 예, 또 팔게 네,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도 사실 제대로 다 먹을 수가 없고 떨어지면 또 팔게 돼 있고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회사를 제대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설사 네. 50%가 떨어져도 네. 그거 마음이 이게 편하게 네. 이 회사의 본질 가치는 이거니까 괜찮다. 사실 버틸 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우리 같은 그 뭐 이렇게 개인 투자, 전업 투자가 아닌 개인 직장도 나가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예를 들면 뭐 열 종목을 투자한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뭐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또 회식하고 뭐 네. 이러다 보면 네. 기껏해야 평균적으로 하루에 주식을 위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그렇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네. 근데 만약에 한 종목 정도 공부하는데 최소한 6시간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네. 3일은 그렇죠. 한 종목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3일 공부한다고 해서 또 그 투자 공부한 기업을 무조건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니까 네. 한 5종목을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 산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종목을 살라 그러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5개월 이상 걸리는 게 또 네. 사놓은 종목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시간 하루에 공부한다고 해서 또 이미 사놓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10종목을 제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살려고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7, 8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분산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왜냐하면 기업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래서 꼭 제 생각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신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네. 대표가 이제 이 말을 했어요. 네. 자기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네. 1인당 3종목 이상을 담당을 안 하게 한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할수는 말씀이 종목의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좌의 수익률은 정비를 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계좌는 줄어들고 네. 줄어들면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 계좌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네, 네. 그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네.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 한 명당 3개 이상을 못하게 한답니다. 예.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전문적이고 사실은 그 이렇게 전업 투자하고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세 종목을 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네. 전업 투자, 그 아닌 그 개인들이 시간도 없는데 네. 10종목을 들고서 막
대결을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잘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네. 보면 상위 5개 종목에 투자금의 7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우리 같이 뭐 몇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수백조 원을 굴리시는 분이 다섯 종목에 75%를 투자한다고 하는 굉장히 큰 그쵸. 집중 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함께 사는 아내가 40명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파트너인 찰스 먼거도 자기는 그 파산 위험이 낮으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최대한 3개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세 종목 정도만 투자한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찰스 몽고도 세 종목을 찾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열 종목씩 막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의 사고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이제 그 위대한 갭의 투자라 필립 피셔 이분도 그 책을 읽어보면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한 분 또 약간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제학자 중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케인즈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이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을 때 투자하는 기업의 수를 늘림으로써 분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가 내 자신감을 가지고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하라 사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케인즈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미윈대의 그 비유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윈대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소문을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제대로 간파해서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케인즈는 그러니까 그 미인대와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파산을 해가지고 이게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기업에 집중 투자만 해서 성공을 사실 한 경우입니다. 아, 그럼 미인대 방식으로 투자하는 건 잘못된 투자 방식? 잘못된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인즈가 책에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그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방식을 하다가 파산을 마지막에 파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파산한 거는 모르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은 몇 개 종목 정도를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사실 5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저도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서 하는 거는 한 3개 정도. 3개 정도. 3개는 이제 산업이 다 다른 거죠? 네, 다르고 같은 산업에 뭐 3개를 하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고 물론 이제 그 이게 한번 이게 괜찮을까 하고서 몇만 원씩 사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 비중을 실은 거는 이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주된 포트폴리오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자꾸 이게 보면은 사고 싶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안 살려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살 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주가는 만 원인데 이건 만 오천 원까지 간다 목표 주가를 제시했잖아요. 물론 제 경험상 거의 맞은 적은 없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목표 주가보다 실제 주가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요거가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 SOTP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Sum of the Parts.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사업별 가치를 그 평가에 합산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엔진도 있고 쇼핑도 있고 뭐 일본에 뭐 이렇게 저 자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페이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쇼핑의 가치는 얼마? 뭐 검색 엔진은 얼마? 일본 회사의 가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매겨서 다 도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를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온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 한샘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샘이 제가 보니까는 주식수가 2,353만 3,928주 그러니까 약 2,4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가 한샘의 가치가 3조다 이렇게 계산했으면 3조 나누기 발행 주식수 2,353만 3,928주 이렇게 하면 이제 목표가 12만 7,5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12만 7,500원 이렇게 딱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간과하는 게 한 주라고 해서 같은 한 주에 모든 주식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모펀드 IMM에 작년에 이제 지분을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이제 38%가 되는데 대략 이거를 한 1조 4,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 당시 팔 당시에 한샘의 그 시가총액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대주주 지분이 약 그 1조 4천억 정도를 팔았으면 네. 나머지 62%의 지분은 일반 주주의 지분인데 이 지분 가치는 9,5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영권 네. 프리미엄이죠. 네. 당연히. 근데 네. 그 회사의 가치는 네. 2조 4천억입니다. 아, 네네. 근데 시장에서 그 IMM이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식을 네. 1조 4천억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네. 나머지는 1조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죠. 얘기하면 9,500원, 500억.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 그 한샘의 경우는 대주주가 한 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네. 우리가 가진 주식에 비해서 2.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한샘의 적정 가치를 3조 원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아까 목표 주가가 12만 7,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일반 주주에 비해서 2.5배가 이렇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소액 주주가 가진 목표 주가는 12만 7천 원이 아니고 8만 1천 원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논리가 네. 맞다 꼭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대주주가 가진 한 주의 가치와 일반 주주가 가진 다르다. 한 주의 가치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동일해져야만 네.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100%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만약에 아까 뭐 예를 들면 한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서 시역 시가 2.5배를 주고 산다. 네. 그러면 일반 주주도 다 2.5배를 주고 사야 됩니다. 예. 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관례상 네. 그렇게 합니다. 아니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그쵸. 문제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왜 사실 이런 그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되느냐. 네네. 이거는 예를 들면 그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네.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배당도 네.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 종종 부실한 회사가 이런 그 우량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량한 회사는 오너가 나이도 많고 네, 그쵸. 뭐 자녀들은 뭐 네. 이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쵸. 회사를 파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부실한 기업은 여기 현금이 많으니까 네. 이제 현금을 사야 되는 쓰려고 네. 하는데 대주주 지분은 적으니까 그쵸. 예를 들면 10%밖에 안 된다 그럼 네. 뭐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그쵸, 그쵸. 그 회사를 인수하면 네. 현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현금을 쓸 목적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 원래 회사가 괜찮았었는데 그쵸, 예. 프리미엄을 주고 파니까 이 부실한 이 사람들은 이제 갖고 가서 배당도 안 하고 현금 네. 만들어 갖다 써버리고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보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정말 그 들어보니까 네. 그런 방지책 필요하긴 하겠네요, 진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그럼 우리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꼭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빼니까 이거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사실 제가 목표 주가가 이게 항상 낮다고 하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목표 주가보다 저평가가 되니까 낮을 네.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다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거 되게 유명한 주식 경험이잖아요. 네, 네,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네. 장기 투자하라 이런 사실 의미로 그쵸, 많이 그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년 후에 떨어질 주식이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죠. 당연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 얘기가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는 사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아,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워런 버핏께서 가지고 계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애플의 주가를 보면 네. 이게 10년 주가 변화인데 오, 네. 이렇게 보면 애플은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은가요? 당연히 최근에 파는 최근에 게 좋죠. 네, 10년이 지나서 네. 최근에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하도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약간 떨어졌지만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원체 좋기 때문에 뭐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 판단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것들은 네. 10년 후에
10년 동안 주식을 이렇게 팔지 말라 이 얘기는 10년 후에가 가장 높을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성장주에 투자하라. 성장주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네. 10년 후에까지 성장할 주식. 네. 그걸 사라.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후에 네. 주가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판단하는 게.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야, 지금 뭐 전기차 시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하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배터리니까. 네, 네. 배터리 세계 뭐 1, 2등 하는 거 사놓으면 네. 그냥 묻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네. LG 엔솔 같은 네. 거 사놓고 10년 묻어두면 되지 않느냐.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많이 그쵸.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게 그 1980, 90년대 반도체 회사의 매출 순위입니다. 90년, 그러니까 네. 89년, 뭐 2009년 이런 네. 식으로. 네. 근데 1989년도, 그러니까 1990년대에 네. 반도체가 그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섹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봤을 때 1990년, 89년, 90년에 네.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 회사는 NEC, 네, 일본 NEC니까 네. 여기 사서 묻어두자. 네, 그렇죠. 그렇게 했다 치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투자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후로 보면 NEC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혜택이 네. 그 리딩 업체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이 초창기일 경우에 네, 네, 네.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이제 초창기니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위 부침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걸 보면 네. 1990년대부터 인터넷 검색이 생겨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1등이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야후였고. 네네. 그럼 이제 인터넷이 잘 될 거라는 건 누구나 그쵸. 알고 있었고. 네, 그 당시 꼭 검색이 아니더라도 1등 인터넷 업체는 미국의 AOL이었습니다. 아메리카 온라인. 네. 근데 지금은 뭐 다음도 그렇고 뭐 네. 야후도 그렇고 검색에 있어서 존재감도 그쵸.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이버하고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는 인터넷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냥 아 검색 엔진의 1등 그냥 사놓자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네. 확인을 하고 그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에 비유하면은 이게 전기차가 앞으로 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네. 10년 뒤에도 테슬라가 1등일지는 모른다. 네. 이 말이고 그 말입니다. 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TSMC와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치열 경쟁을 하고 있고 예. 그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지만 예. 10년 뒤에 어떨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전혀 모른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는 자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초창기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굉장히 이렇게 기술 부침이 심합니다. 네네. 어느 쪽이 갑자기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 네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건 이미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 축적 기술의 추적. 네, 기술의 추적.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고 네. 압도적인 1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네. 초창기다. 예, 사실 그래서 배터리 지금 뭐 초창기는 1등이니까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1등할 거다. 이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게 뭐 원통형이야, 각형이야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뭐 또 전고체가 금방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새로운 배터리 나와서 그게 시장을 그쵸.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스케일업이라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 다 작동이 되고 네. 그 이미 이거 저 뭐야 그 원래 그 올림픽 때도 네. 그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로 이렇게 그 선수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 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일본 도요타가 굉장히 기술이 앞서 있고 네, 네. 그 특허의 60%를 도요타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구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 네. 그 제일 초창기에 전고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허는 길목마다 다 네.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요타의 특허 기술을 피하고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도요타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이게 또 전고체 뭐 굉장히 큰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특허를 싹 걸어버린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판도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요. 사실 초창기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10년 후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래가 밝진 않다. 네, 최근 저는 이제 그래서 네. 이 책에서 네. 이제 썼던 것들이 네. 10년 후에 이 저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네네.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써봤는데 네네. 이건 이제 평소에 제가 자동차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게 미래가 그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밝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 제조업체들은 뭐 현대, 뭐 도요타, 뭐 GM, 포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 테슬라 이런 거는 아니고 네네네. 저는 테슬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네.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만드는 네. 회사들 네. 사실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 네네. 건데요. 네. 그 이 그래서 이제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이제 작년에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년 내에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다. 택시를 부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 있고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차를 소유한 것보다 싼 값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차고도 필요 없으며 쇼핑하러 갈 때나 사무실에 갈 때 주차장을 확인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네네.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가정마다 자동차 세 대씩 있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뭐 아빠 차, 엄마 차, 뭐 그 뭐 아들이 차를 타고 있다. 네, 그러면 그쵸. 아빠는 이제 그 출근을 해서 네.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타고 오고 네. 엄마는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네. 그 타고 가서 거기 세워놓고 타고 오고 네. 아들은 데이터 또 가로서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세 대가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손정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시대가 조만간 오면 네. 예, 이게 이제 차가 세 대가 필요 없다 한 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을 해서 네. 출근한 다음에 그 차를 집으로 보내면 엄마가 그 차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그쵸, 가서 그쵸. 그거를 아들한테 보내면 아들이 데이터로 가가지고 데이터하는 동안에 그 차를 엄마한테 다시 보내면 엄마는 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 차를 아버지한테 보내면 아버지가 퇴근할 때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면 차를 많이 돌리면 기존에 세 대가 하던 일을 한 대만 할 수 있다 사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수가 길거리에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야, 그러네, 진짜. 예, 예측을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차를 또 타고 출근을 하면 운전사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를 계속 주차장에 세워놓고 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 중에 한 90%는 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운전자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이 우버 같은 이런 차량 공유업체에 자기 차를 네. 등록해놓고 누군가가 그 차를 필요로 해서 호출을 하면. 자기 차를 보내주면 네. 그 차가 자기는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사실 이런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봇 택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동안 빈 차를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로봇 택시 개념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들은 뭐 차를 어떻게 빌려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자기 사는 집을 맞아요. 뭐 그쵸. 방을 하나씩 빌려주고 네, 이렇게 그쵸. 하셨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집도 빌려주는데 굳이 차를 또 못 빌려준다 그쵸.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건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는 공유 자동차로 활용되는 자동차 한 대가 개인 승용차 네 대에서 열 대까지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반은 자동차 공유에 이용되는 자동차 한 대로 15명의 승용차 소유가 대체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차를 5년 쓸 거를 많이 쓰니까 3년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줄어들 겁니다.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차 이 시대로 가서 전기차를 만들어도 자동차가 예를 들면 100만 대 팔리는 게 50만 대만 팔리면 결국은 제조사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익의 그 구조를 보면 사람들은 통상에 이제 신차를 팔아서 자동차 회사들이 100% 이익을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차를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그 할부 판매 금융.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고차 판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카센터 가면은 그 부품 갈자식인가 네, 그 서비스. 그게 이제 60%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부품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정밀 부품이 안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별로. 이게 배터리만 괜찮으면 뭐 다른 부분은 고장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카센터에서 기존에 나오던 서비스 매출, 이게 대폭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사실상 이제 부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배터리는 이제 급속 충전이 사실 필수적이라서 요즘은 그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배터리 수명이 다할 거고, 그래서 사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이 중고차가 거래가 많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의 매출도 상당 부분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현재 40%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이 부품 서비스 시장하고 중고차 시장이 결국은 축소가 될 건데, 그쵸. 그럼 결국은 또 자동차의 그 이윤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테슬라 같이 이게 이미 플랫폼을 겸하고 있는 독보적인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테슬라만 전기차 만들지 않고 현대차도 이제 뭐 아이오닉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독보적이라고 한 게 아니고 테슬라의 생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플랫폼 업체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그 로보택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이걸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OS 사실은 향후에는 자동차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 OS가 핵심이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OS가 굉장히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OS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는 움직일 거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OS를 기반으로 거기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들지만 아이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생태계잖습니까? 사실은 그럼 예를 들면 뭐 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iOS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더 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회사가 테슬라 같이 전기차를 만든다 해서 테슬라의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향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그 뭐 업체 기업이랄까요? 네네. 그러면은 뭐 우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유 전기차만 잘 만들면 앞으로는 이렇게 자동차 시장을 다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스스로 예측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책을 보면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네네. 앞으로의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데 뭐 부산 해운대 뭐 호텔에 뭐 2박 3일로 이게 강남 바캉스를 간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 네이버나 뭐 우버 이런 플랫폼에다가 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게 자동차만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패키지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에 조선비치 호텔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것들을 예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옵션이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고속버스를 탈 것이냐 아니면 기차를 탈 것이냐 이러면 자 제가 그러면 제 집에서 수서역까지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가고 그럼 SRT에서 부산에서 다시 뭐 택시를 타고 가서 호텔로 가겠다 이런 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면 시간에 맞춰서 네이버는 저희 집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타고 가면 SRT는 네이버가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부산을 가면 부산역에 내리면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그걸 타고 다시 해운대로 가서 거기서 2박을 하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는 이러면 이게 전체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네. 네이버에 100만 원을 주면 네. 네이버가 알아서 호텔도 정산하고 그쵸, SRT도 그쵸. 정산하고 네, 자율주행 택시도 정산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향후엔 될 것이다 하는데 이거를 모빌리티 as a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MaaS. 그래서 이런 것 세상이 될 것이라고 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상태에서 그럼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네.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이렇게 네. 그 모빌리티 네이버나 뭐 우버 이런 데 예약을 할 때 우리는 뭐 4인용 세단을 보내달라든가 네. 아니면 SUV를 보내달라든가 뭐 이런 요구를 하지. 그쵸. 현대의 SUV를 보내달라든가 뭐 기아의 차를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진 그러니까 원하는 그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현대랑 제휴했다. 그러면 네이버가 현대차를 10만 대 사들여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요. 우버가 뭐 미국에서 도요타하고 제휴했다. 네. 그럼 도요타 자동차 10만 대를 사들여서 그거를 서비스를 하고 사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 회사로서는 뭐 이게 뭐 옵션을 조금 더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없네요, 플랫폼과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금 기를 쓰고 플랫폼하고 제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차량 경우 1등 업체인 그랩하고 네. 제휴를 하고 있고요.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요타하고 제휴를 한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회사는 결국은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회사는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좀 더 그 플랫폼의 관점을 보면은 메타버스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플랫폼 기업들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네,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네. 자동차 제조사를 사는 거는 네.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생각.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네, 1, 2년 후를 봤을 때는 네.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게 언제 반영될지 모르니까. 모르죠. 네. 네. 이게 뭐 4, 5년 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된다. 그럼 그게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너무 빨리 또 반영될 그쵸,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예.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렵죠 사실. 예, 예. 그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유튜브에도 네, 많고 네. 뭐 신문에도 네, 네. 많고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소수의 종목에서 이제 큰 돈을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열 종목을 사면 아홉 종목에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 뭐 어떤 경우는 원숭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종목이 더 오르는 종목을 많이 찍는다 이런 얘기들 그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손해 이익을 보고 뭐 한 세네 개 손해 보고 이런 식이고 네. 그냥 그 일반 투자가들도 비슷하게 대여섯 개 정도 이익 보고 대여섯 개 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수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네. 그 뭐냐면 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통상 10% 20% 그냥 벌면 다 팔아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00% 200% 갈 건데 10% 20%로만 팔아 버리니까 상승분 온전히 다 먹지를 네. 못합니다. 근데 이 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제대로 걸렸다면 끝까지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간 일반 투자가들은 100% 200% 먹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 고수들은 뭐 100% 200% 먹는 종목은 수두룩 버그하고 뭐 10배 이상 가는 템버거 종목도 네. 많이 먹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 그 주식을 알아야 그쵸. 이게 대강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면 네. 이거 절대 어떤 주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10% 20% 먹으면 그냥 팔게 돼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면 네. 잘 알면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존리 대표님 이제 한번 제가 기억이 한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네. 나는데 네. 아는 분이 뭐 이렇게 친척분이 뭐 이렇게 주식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그 SK텔레콤인가 뭐 그걸 네. 추천해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참 오르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막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왜 예, 올랐을 때 팔으라고 해서 왜 안 팔았냐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그러고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좀 오르고 본전 넘어가니까 또 전화 왔다는 거예요. 팔까 말까. 그래서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또 컴플레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쵸. 팔아라 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잘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이렇게 존리 그러니까 뭐 누가 사라고 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존리 대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니까 4만 원에 사서 400만 원에 팔았다지 않습니까? 그쵸, 100배를. 예, 예. 사실 이게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철저히 해서 네.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네. 그거 그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네. 이게 관성에 의해서 자기가 그쵸, 생각했던 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설사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도 네. 이게 팔지 말고 꺾이는 걸 보고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네네. 이게 작년에 카카오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카카오 주위에 카카오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쵸. 이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1번이나 2번에서 다 팔아버리셨어요. 보니까 한 10% 20% 났을 때 다 네. 팔아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주식은 네. 조금 올라버렸다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급등이 나온 주식은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요걸 안 보는데 네. 저는 최소한 5일선이 10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3번인데 네. 이런 경우에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일단은 가운데 초창기에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꼭대기를 확인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런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아까 그 프로와 이제 초보를 구분하셨을 때 네. 예. 프로들은 이제 10배, 20배를 막 먹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 같은 뭐 인터뷰 기사인가 그 봤는데 네. 물론 매년 다르긴 하겠지만 연수익률은 자기들이 15%를 보면 굉장히 재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관점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거의 다 마이너스를 보는 게 현실인 거고 네. 그렇죠? 펀드 매니저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작가님 몇 프로로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생각은 이렇게 크게 욕심만 안 되면 네. 15% 20%는 편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펀드 매니저들은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죠. 규모가 클수록 수익은 올리기 그죠, 어렵죠. 어려운 거고 네, 어렵죠.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을 네. 올리기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뭐 펀드 매니저 같이 뭐 5천억,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굴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훨씬 그분들보다는 수익을 네. 올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자기도 펀드 규모가 작으면 네. 50% 이익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목표선을 정해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 11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장기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성장주를 네. 제가 그 이게 고르는 나름대로의 살 기준은 몇 년을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러니까 그 현재는 예를 들면 적자 네. 비슷한데 네네. 이제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걸로 네네. 판단되는 주식인데 네네. 이런 경우는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에 한번 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때가 팔 때라고 생각 안 하고 주식이라고 한 게 이제 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가 네. 이게 한번 큰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성장을 한다고 판단되면 PER 배수가 크게 그쵸. 올라갑니다.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네. 그 주가가 빵 뛰는 때가 있거든요. 네. 이익에다가 PER 올라가서 네. 이때가 이제 폭발적 성장이 나는 때지 않습니까? 이때가 저는 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수학을 거두신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몇 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수학은 아직 안 거두셨고. 근데 네.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5배까지 와. 벌어본 적은 있는데 그거 네. 예. 그것도 더 훨씬 성장할 것 같아서 안 팔고 나서 다섯 배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 흩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그거를 아 정확히 한 4.5배 그 정도 됐는데 네. 이거는 더 갈 거라고 놔두면 판단해서 그냥 안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 사서 모으시는 건가요? 예, 또 떨어지면서 하고 떨어지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이제 크리스 카밀로가 말하는 네. 주식을 사는 마트에 가라 이 책을 이제 아. 책에다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제가 재밌게 본 책이어서. 네네네. 혹시 이 책 한번 그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재미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네네. 이분은 이제 뭐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이제 네. 개인 투자자인데 네.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네. 리만 사태가 포함된 때인데 네. 774% 수익률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이제 네. 2010년에 코베스터닷컴이라고 네. 기관 투자가를 포함한 네. 그 계좌, 40만 개 계좌를 다 까봤는데 야. 1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단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과 소통하고 네. TV 보고 네. 인터넷 쇼핑하고 그 다음 네. 쇼핑하고 정기적으로 외식하고 잡지 보고 이러면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주위에서 어떤 특정한 게임에 빠지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누가 자기 딸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어떤 특정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네. 그 브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면 훌륭한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책에서 이제 자신의 사례를 여러 개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두 개만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면 네네. 2007년도에 그 수영장 파티를 했는데 독립기념일을 네네. 맞이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놀러 와가지고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폰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이폰을 갖고 있으니까 다 돌려보면서 네. 그 자리에서 이미 핸드폰을 바꿔서 핸드폰을 바꿀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핸드폰 아이폰을 사겠다고 나선 상태였고 그래서 이게 그 보통이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전화를 다 해봤다는데 주위에 네. 그랬더니 네. 다 아이폰을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애플 주식을 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동생한테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네. LA에 가는 그 게임 비디오 게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네.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것에 참관했을 때 이제 일반 게이머들이 그 닌텐도의 신제품을 극찬하는 걸 보고 이제 닌텐도 주식을 사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또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에 대해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네.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긴 하지만 얼리 어댑터들이나 이걸 사지 이 비싼 걸 누가 사겠느냐. 일반인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다 외면할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다음에 닌텐도 제품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그래픽이 조잡해서 이거 안 된다.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훨씬 히트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렇게 예측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전문가들이 틀렸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크리스 카멜로가 증권 애널리스트들보다 자기 견해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소비자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지식, 그 지식에 의존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자기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그 훨씬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터 린치가 그 전설로 떠난 월가의 전승의 월가의 영웅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피터 린치는 이제 출근하는 길마다 보면 그 던킨 도너츠 앞에 줄을 서 있는 거 보고 네. 던킨 도너츠에 대해서 조사를 네. 하고 그걸 사가지고 10배에서 15배 수익을 올렸고 네. 자기 딸하고 이 쇼핑센터를 갔더니 더 바디 숍에 곧바로 달려가는 걸 보고 그 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런 거를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작가님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제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를 넘버 원으로 칩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피터 네. 린치가 훨씬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워런 버핏은 자기 돈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건 남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피터 린치는 남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펀드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환매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뭐 정보를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네, 그쵸, 그쵸. 팔아야 되고 그쵸. 또 돈이 들어오면 안 살 수도 할 수 없이 사야 되고 주가가 꼭대기라고 판단이 돼도 사실 그래서 남의 돈을 갖고서 운영하는 거하고 네. 자기 돈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돈이니까 뭐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져도 그냥 놔두면 되는 그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네. 아 이거 분명히 좋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이 일정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네. 또 위에서 압력도 넣어서 그쵸.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투자에 불리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부 제대로 하면은 개인도 네.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그렇게 뒤처지는 시대도 그쵸.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작가님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시나요? 아 예, 비트코인 제가 그 아, 예, 굉장히 좋아하는 자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2026년에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년 뒤인가요? 4년입니다. 4년 뒤. 네. 100만 달러 될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여기 제가 책에다가 네. 그거 될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네. 얘기를 못하고, 네, 네.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그 피델리티가 네.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네. S2F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 네, 네. 그 S2F 모델은 이제 기존 공급량하고 네. 이제 새로 공급되는 양의 양을 비교해서 공급을 네.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데 네. 사실 금의 가격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에 적용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네. 작년 10월까지는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다들 이 모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맞질 않아서 이제 네. 지금은 잊혀진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 모델과 관계없이 네. 뭐 2026년에 얼마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네. 100만 달러에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거고 네. 부정적인 요소는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뭐 책을 보시고 네. 어느 쪽이 더 맞다 생각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낙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2025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반감기가 네. 지나면 반감기 때 큰 상승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있는 것보다 반감기 이후에는 어차피 생산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캐피 그때 오르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오른다기보다 네. 그 반감기하고 똑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이 올라야 그 정권이 그쵸. 유지가 네,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떨어진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에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지 네. 그 트럼프 코로나만 어떻게 안 걸렸으면 아마 재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나 또는 그 바이든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든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둘 간에 역대급 혈투가 벌어질 걸로 생각해서 네.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실 자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게 돈도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저는 그때 큰 상승이 한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비트코인을 두고서도 네. 이게 뭐 가치가 0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이게 좋은 아주 투자 그 처로서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일단 투자 수단으로서는 좋게 네.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고요. 네. 둘째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자산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산을 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자산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재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산업재로 쓰이면 일단 다이아몬드는 산업재로가 아니고 이제 공업용에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인공 다이아몬드가 쓰이는 거고요. 그 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업재로만 쓰인다 그러면 지금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본질 가치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장식품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자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질 가치가 있냐 없냐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제가 이제 책상 같은 경우에 이 책상이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책상이 그 뭐 100만 원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 책상을 안 사고 뭐 철제로 만든 책상이나 이런 걸 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의 그 본질 가치는 책상의 가격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식이 막 6만 원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100달러가 돼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온수당 뭐 만 달러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자유롭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를 들면 옛날에 10달러일 때도 있었고 1달러일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뭐 10만 달러 가까이 갔던 적도 있고 그래도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 적정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산 시장으로 자산으로서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팔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6개 국가에서 90% 이상을 생산하고요. 그 드비어스라는 업체 들어보셨을 텐데 드비어스가 생산량의 그 다이아몬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금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체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그 생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했던 겁니다. 결국은 소수가 자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볼 때 뭐 이제 연결 짓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로지 비트코인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그런 코인들, 다른 코인들은 기능이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은 화폐로서만 그냥 화폐라기보다 자산이죠. 그러니까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다른 코인들이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크게 많이 쓰일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일단은 비트코인 위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도 좋게는 봅니다. 제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어떤 그 지도 이렇게 그 땅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후보는 한 명인데 여러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뭐 AI 후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AI 후보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겠어요? 강남역 같은 데로 그쵸.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강남역에서 하면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강남역에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럼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광고하지만 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네. 광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이 메타버스 상에서도 네. 그런 강남역이라든가 아~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의 땅값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가상의 있다. 강남이죠. 네, 가상의 네. 강남이지만 네. 나중에 가서는 그게 진짜 가상인지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실제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 이 어쨌든 광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메타버스 상에서라도 이 강남역이라든가 시청역이라든가 결국은 이런 데 많이 모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광고 단가는 딴 데 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은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다가 땅을 빌려주고 그 광고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그 메타버스 상에서 네. 땅을 사는 펀드를 네. 만든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은 가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술적인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단 기술적인 건 잘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신뢰는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를 보는 그 근거 두 가지가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반대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0으로 가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고 이제 보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놓은 게 장점과 단점을 써놨지 네네. 좋으니까 그쵸, 투자해라 그쵸. 투자하지 네. 마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그쵸, 보는 그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좋게 보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그쵸, 비트코인도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경제 위기나 이럴 때 올 때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기존에는 네. 이게 자산의 성격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쵸, 그쵸. 그러면 올라갔거든요. 네, 그쵸,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이게 자산에 그때만 해도 이런 그 기관 투자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게 볼륨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자산의 성격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그 미국이 그 뭐죠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실패를 해서 네. 뭐 공무원한테 월급도 못 주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진다.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 쏘면 또 아까 그쵸, 그쵸, 예. 폭등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마 이란 이라크 이렇게 저 뭐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면 폭등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성격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래서 자산 투자가 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자산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나스닥에 좀 연동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라고 저는 판단이 금리요? 되거든요. 금리. 네,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가면 사실은 좀 힘든 거고.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든가 네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네네네. 드린 거거든요. 네. 이게 작년 3월의 기사인데요. 네네네. 이게 영국 그 존 글렌 재무부 장관이 네네.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폭넓게 규제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잠깐 읽으면 일부 기업들의 규모와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접속 능력을 기반으로 네. 신속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괜찮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규제를 네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말을 이해하면 네. 암호화폐하고 이 달러의 관계를 사실 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러가 네. 이제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달러를 쓸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달러 저변을 확대하려고 해도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정돼서 그렇거든요.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네. 은행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전 세계에는 아직도 17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살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네.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네. 이 17억 명을 대상으로 달러를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달러를 쓰게 할 것인가?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디지털 화폐는 핸드폰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달러를 유통시키면 네. 이 사람들, 이 17억 명의 사람들에게 달러를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네. 목적에서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의 저변을 넓혀서 네. 기축통화에 이제 그 도전을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네. 그럼 미국도 네. 그 CBDC 디지털 달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미국이 이게 저 CBDC 네. 디지털 달러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왜냐면 네. 이 그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네, 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네. 달러의 페그가 됩니다.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고 하면 이게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면 네. 1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CBDC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CBDC를 발행할 필요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그 CBDC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더 강력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미 국채로 보유가 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거를 뉴욕에서 이제 그 지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은행에 1달러 예치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러치 국채를 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소화해 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측에서 국채를 사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신문 기사를 좀 타이틀을 몇 개 갖고 왔는데 네네. OCC라고 하는 게 미국 통화 감독청인데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OCC에서는 네.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허용하고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의 노드에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핸드폰 업체 중에 이제 다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다나리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만들어서 네. 결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CU라든가 미니스닥 같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슨 KFC라든가 뭐 BBQ라든가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결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네. 다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소기업이니까 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쵸.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파장을 그쵸. 일으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자 메타 플랫폼스나 구글 같은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을 하는데 네. 이런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네. 뭐 인스타그램, 네. 뭐 왓츠앱 이런 걸 갖고 있고 네. 뭐 구글은 뭐 구글에다가 뭐 유튜브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런 업체들은 뭐 전 세계 다 사용, 아프리카건 인도건 뭐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업체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결제에 사용한다.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그쵸. 달러가 다 미치는 그쵸. 효과를 네.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17억 명이 달러를 사용하는 그쵸. 효과를 가져오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 정부가 CBDC를 직접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빅테크 기업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크다.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국 국민들 모두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구글, 뭐 네. 유튜브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은 다 미국 업체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결제를 도입한다. 그럼 영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햄버거 사 먹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도 사면 이 사람들은 다 달러를 사용하는 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게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듯이 이렇게 네.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영국 입장에서는 파운드와 자기네 돈을 안 쓰고 달러를 쓰게 되니까 파운드와 위상이 약해지고 약해지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위상이 강해지게 강해지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 이게 미국 말고는 다 규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또 꼭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도 네. 또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일반의 기본적인 관점이 이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당연히 자기네 화폐 자체가 파운드화가 그렇죠. 그 기축통화의 하나인데 네네네. 이거에 밀리는 거를 이제 그렇죠. 막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라고 썼던 게 네네. 21세기 화폐 전쟁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네네. 책에서 네네. 네이버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페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110개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만에서 1등이고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만약에 우리는 원화에 기반을 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네. 이런 결제에 도입한다. 그럼 전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제페토를 사용하면서 쇼핑을 할 때, 그렇죠.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이 네이버 웹툰을 볼 때, 그래서 뭐 만 원을 결제할 네네. 때 이런 때 원화를 사용하는 사실 그렇죠. 그런 효과를 가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원화의 기반이 넓어져서 원화가 강해지고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뭐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도 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BTS 그렇죠. 공연을 볼 때 네. 원화를 네. 사용하게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화폐 전쟁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뭐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야. 그런 면에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 이렇게 글로벌한 된 플랫폼은 사실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예.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없는 이 나라들은 미래의 화폐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을 자꾸 규제만 해서 이렇게 쪼그라뜨리려고 하지 말고 국력이 플랫폼 기업에 상당히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다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다라는 걸 쓴 겁니다. 육성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웹툰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보더라도 그 일반화 되고 하면 우리나라 웹툰 볼 때 다 이제 코인이 연계돼서 그쵸. 우리 원화가 강화되는 예.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네. 와, 참.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돈을 이제 예치를 해놓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네.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고 하면 네. 1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네. 권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네. 그러지 말고 국채를 사라. 네.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네.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생태계를 좀 조성하려고 해도 네. 그게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라인링크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래소도 일본의 거래소를 네. 이렇게 사들였고 그 같은 돈을 내고 개인 연금을 두 배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요거는 네. 이제 연금 보험을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연금 상품을 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네. 이런 걸 이제 써놨는데 네네. 직장인들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에는 대부분 가입이 돼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네.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네. 연금 상품을 그쵸? 가입하는 게 네. 이제 개인연금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산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그 상품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 책의 그 요약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연금도 특성을 잘 알면 같은 돈을 내고도 상당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네네. 핵심적인 사항 몇 개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첫째로 추가 납입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매달 30만 원씩을 개인연금을 들기로 했던 사람이 네.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험회사와 30만 원 계약을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기본 납입금이라고 하는데 기본 납입금 30만 원.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1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10만 원. 오, 네네. 예, 그러고 나서 추가 납입으로 20만 원을 더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30만 원씩 네, 넣는 그쵸. 건 똑같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험사들이 되게 이제 기본 납입의 두 배까지는 추가 납입을 허용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추가 납입의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약을 하면 네. 원금도 못 찾는 그쵸, 이유가 그쵸. 사업비 때문에 예,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 납입의 사업비가 평균 10%라고 하면 네. 추가 납입은 1%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하지 말고 10만 원을 하고 네네.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해라. 사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세부터 20살부터 3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네. 20년을 납입한 경우하고 네. 이제 다른 건 똑같은데 1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20만 원 추가 납입하는 경우 했더니 네. 5% 기준 연리 기준으로 하면 네네. 60세가 되면 1,700만 원 차이가 이야, 네. 엄청난 차이네요.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상품을 쪼개서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매달 납입을 하려고 하면 네. 그럼 2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네. 4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10만 원을 기본 납입을 하고 20만 네. 원을 추가 납입을 한 상품을 두 개를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보험은 일단 보험을 받기 시작을 하면 네. 그 보험은 사실상 수익 활동을 정지를 시킵니다. 네. 그 뒤로는 그러니까 수익 활동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쪼개서 네. 일단은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면 네. 하나를 받는 동안에는 네. 나머지 하나는 계속 수익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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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그게 더 이익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가입자의 경우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부 연금형은 부부 네. 한 명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나머지 한 명한테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옵션형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연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냥 건강 상태하고 나이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그냥 둘 중에서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앞으로 하면 되지. 네. 굳이 부부형으로 해서 20에서 30%를 적게 받을 이유는 없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금 보장형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금 보면 10년 넣고서 뭐 20년 거치라든가 뭐 10년, 20년 장기간 넣고 또 20년, 30년 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금이 이만큼이면 이게 거치 기간 동안에 수익 활동을 수익이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만 연금을 받아도 원금은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원금 보장을 해서 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100세 보증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장기간 이렇게 100세 보증 이런 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설사 살지 못해도 네. 자기가 그냥 천수의 삶을 누리면 네. 100세 보장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렇죠? 100세 해서 네. 수수료를 떼느니 네. 100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 만큼 살면은 네, 네, 네.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고요. 상속형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상속형은 본인이 보험료를 낸 것 중에서 본인은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한테 상속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할 필요 없고 네. 또 상속세도 내야 되거든요. 상속세.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속을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돈으로 상속을 하고 이거는 자기가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이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개인연금 상품을 설계를 하면 보험 설계사가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최소 두 배 이상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사업비가 걸려 있으니까.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준들이 다 이제
수수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쵸.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수료가 뭐 1, 2%가 아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보험에 있어서는 예. 수수료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을 뭐 개인 사중연금을 들어서 이제 노후를 보장받으려 하는데 네네네. 연금보험보다 오히려 리츠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아, 이것도 이제 꼭 낫다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는 게 항상 똑같은데 네네네. 항상 알고서 비교를 해라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달리 5% 연금보험하고 네.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뭐 꼭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알고 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알아봐라 이런 경우인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지인의 부탁으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꼼꼼히 잘 알아보자 이런 건데 그 달리 5% 연금 보험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5%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엄청 높죠. 예, 요즘 같은 때 네. 그리고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표면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달리라고 하는 게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네, 달리,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달리와 복리를 비교할 때는 항상 제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238조 달러 때 네. 784달러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복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뉴욕 맨하탄.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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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덜란드 그 서인도 제독 총독이 인디안으로부터 이제 그 이게 맨하탄 땅을 24달러인가? 20 그렇게 사들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만약에 이제 뭐 연리 8%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 복리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연리 8% 복리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1238조 달러가 될 수 거고요. 만약 8% 달리로 운영을 했다면 784달러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38조 달러 대 784달러. 이것이 달리와 복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그 감춰진 조건, 달리라고 하는 게 사실 감춰진 조건인데 그쵸, 그쵸. 항상 감춰진 조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5% 달리 연금과 연금하고 이제 배당 5% 상장 리츠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37세 여성이 30만 원씩 10만 원을 납입한 후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5%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네. 67세부터 34만 원을 수령하고요. 네.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혜택은 없습니다. 네. 그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5% 뭐 리츠는 상품 많으니까 네, 네, 네. 리츠에 상장 리츠에 투자하면 네. 67세부터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연금 보험보다 많이 받죠. 네, 그리고 네.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보험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1억 1,100만 원의 주식이 남기 때문에 이걸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도 해지하면 이거는 그때까지 넣은 원금과 배당금은 자기 있게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어느 상품에 가입을 하든 항상 비교를 해보고 판단하라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상관 리치가 그냥 무조건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보험에 또 드는 사람들 또 그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 이번에 그 다음에 연금보험하고 오피스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연금보험하고 이제 오피스텔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거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달리 5% 연금보험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연금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55세 남성이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200만 원씩 5년 불입하고 5년 거치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5% 배장도에 투자하는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5%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55만 원을 수령하고 네네. 본인이 사망하면 혜택은 없고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5% 그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훨씬 금액이 큽니다. 75만 원을 수령하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오피스텔이 남기 때문에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오피스텔이 남게 돼서 이걸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해도 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험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안전한 그 배당주라든가 5% 정도 그 되는 상품 그 배당주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배당주라고 하는 게 한두 달 앞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0년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 배당주가 더 훨씬 매력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네. 이 뭐 일가구 2주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종합소득세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개인의 복잡해지긴 하죠. 예, 판단이 계산. 다르고 네. 예, 연금보험은 또 비과세로 네. 큰 변수 없이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또 평생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도 있으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사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네.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국민연금 이제 언제 네. 수령할 거냐. 네. 뭐 빨리 받으라는 분도 있고 뭐 늦춰 받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네. 답을 좀 내셨나요? 네, 이것도 네. 이제 그 이것도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들면 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조기 수령은 손해다. 그다음에 연기연금은 이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데서 네네. 65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정상연금하고 60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조기연금을 비교해보면 네. 76세가 되면 이제 BEP에 이른다고 합니다. 76세가 넘어가서 살게 되면 네. 그 당겨서 받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65세 받는 경우하고 70세 받는 경우를 또 따져보면 네네. 83세를 분기점으로 해서 네. 연기하면 더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이게 조기에 당겨서 받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네네. 가능하면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하다. 아. 사실 이런 얘기들을 뭐 거의 연금 전문가들은 뭐 100이면 100 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것도 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네네. 그 최근에 그 특히 이제 그 9월에 네. 건강보험제도 그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제 피부양자 자격 그 조건을 네.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아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 맞아요. 예.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에서 네. 탈락돼서 네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한 가지 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네. 여기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네. 2025년부터 이제 2130만 원을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자녀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고 네. 근데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게 탈락해서 네. 300만 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3년을 앞당겨 받는 것을 고려 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2025년에 받으면 연금을 2130만 원을 받는데 네. 건강보험료 3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1830만 원을 수령을 합니다. 근데 조기연금을 받으면 네. 연금은 1840만 원을 받아서 근데 받는데 건강보험은 0원이고 네. 그래서 실수령액은 그대로 18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1830인데 네. 조기 수령을 하면 1840이 되니까 10만 원을 더 받고 그쵸, 네. 거기다 5년 동안 5,5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땡겨서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야, 이건 진짜 그 다 개인마다 그렇죠. 다를 것 같네요. 이게 진짜.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네, 네. 조기 수령이 무조건 이익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기 수령을 택할지 정상 연금을 택할지 연기 연금을 할지 이런 거에 또 중요한 게 종합소득세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는 무조건 그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90세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 나이가 60대가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자녀들이 받을 나이가 네. 이제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거 수익형 부동산도 물려줄 네,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네, 뭐 네. 비상장 주식도 물려줄 수가 있는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종합소득세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자기가 미래에 물려받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게 이익이겠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사정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뭐 연금 전문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빨리 받으면 안 된다. 네네. 뭐 늦춰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꼭 맞는 건 아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그 연금 개혁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저희 때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20대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주택연금도 제가 이제 네. 책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네. 이게 그 일본의 예를 들면 급속한 노령화 때문에 일본 신도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고도 성장기인 70년대와 80년대에 그 지방의 인구를 그 이렇게 도시로 유입되는 젊은 사람들을 이제 그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아서 사실 이 신도시들이 거의 유령 도시 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애들 웃음소리도 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인들 뭐 휠체어 끌고 다니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사실 이런 그 신문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효과를 낮춰서 그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호가와 관계없이 맞아요.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현재 상황이고요. 빈집 문제잖아요. 네, 빈집 문제.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나고 꽃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80년대 말에 이제 그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분당 뭐 일산에서 일기 신도시가 생겨났고요. 근데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급자족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리를 도시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도시들은 사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생겨난 신도시들은 일본의 신도시와 같이 향후에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도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지 않고 이제 출퇴근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신도시들은 이제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그린 그래프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노인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16%고 일본은 28%입니다. 더블이네요, 거의. 네, 근데 2040년이 되면 34% 수준으로 거의 같아지고요. 그 이후로는 노인 비율이 우리가 계속 증가해서 2060년에는 일본이 36.5, 우리는 무려 44%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 노령화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일본과 같이 이런 그 노령화로 인한 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에 신도시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 불문하고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그렇죠. 부동산이 있죠. 지금 그거를 현금화하지 않고 미래에 가서 아, 뭐 돈이 모자라면 팔지 이렇게 했다가는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에 커다란 자금 문제가 부딪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부산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판교나 분당 이런 그 경기도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한테 주택을 물려줄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제 생각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굴려서 그 돈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저는 더 이익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살지 아니면 다른 데 쓸지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동산 시장 완전히 바뀔 걸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이렇게 노인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핵심 주거지 서울, 부산, 뭐 아까 얘기한 판교 등 그 분당 이런 핵심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오를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실제 주택의 지금 가치보다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주니까. 이게 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단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아 여기서는 제가 책에서 이 디지털 화폐 썼던 거는 이제 그 한국은행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CBDC를 얘기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은행도 조만간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폐가 있고 이제 CBDC가 있는데 네네네.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CBDC는 익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개인이 그 보호하고 싶은 사생활,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신질환 약을 네. 타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쵸. 이런 거를 감추고 싶은데 네. 감춰지지 않는 그 소비처까지 다 공개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그 신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까지 노출된다는 문제가 네. 있고 이제 똑같은 관점이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그 지하자금 양성화에 네, 그쵸. 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어필을 발행하면서 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통제 가능한 익명성. 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보지 않다가 네.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보겠다. 네, 보겠다. 뭐 이게 뭐 보겠다는 얘기죠. 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네.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CBDC가 한국은행에서 직접 네.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 우리 지금 돈 같은 경우는 누가 얼마나 어느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자를 못 주는데 CBDC는 한국은행 이런 걸 전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네. CBDC보다 왜냐하면 네. 신용도 면에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을 쫓아갈 수는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에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보유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뭐 1,000만 원, 오, 1억 이런 식으로 오,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CBDC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제 가능한데요. 네, 네. 코로나 19 때 네.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렇게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푼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돈을 빨리 써야 되는데 그쵸, 그쵸. 빨리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BDC로 지급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이거의 가치는 10%가 아, 네. 감해진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뭐 한 달 안에 빨리 쓰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 한 달이 지나면 뭐 10%가 줄어든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또 지폐로 바꿔서 보관할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효과가 한정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거는 CBDC가 나오면 네. 일정 규모의 돈은 항상 CBDC로 환전해서 갖고 있어라. 사실 이렇게 제가 책에서 썼거든요. 그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2021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네네네. 이 탈레반이 이제 작년에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에 네. 금융거래가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돈을 찾을 수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일주일에 이제 최대 23만 원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네. 그것도 사실상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필품 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문제가 은행에 네. 돈을 맡겨놓으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러시아죠 올해 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쵸? 하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섰지만 네. 은행에는 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고 그쵸? 꼭 전쟁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2012년에 이제 키프로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네. 이제 거기 은행을 폐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키프로스가 작은 국가라 그랬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그리스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2015년에 국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네. 이게 그 그리스 은행의 예금을 다 동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고 없었고 와. 은행이 문을 닫아서 뭐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리스에서 나온 신용카드는 당연히 지급 정지가 저 뭐야 저 가게에서 안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그쵸, 없고 그러니까 그쵸. 자기 돈은 은행에 다 있지만 돈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에 대처를 가장 하기 좋은 방법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집에 금고를 갖다 놓고 네. 금고에다 현금을 그쵸. 넣어놉니다. 항상. 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은행에 이제 예금을 네. 맡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1억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다가 1억 원을 찍어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은행에 들어간 순간 그 돈은 은행 돈이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은행 돈이고 은행에서는 1억을 찍어준 거는 자기네가 은행을 우리한테 제가 원하면 1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 그쵸, 그쵸.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한 겁니다. 예, 항상 그쵸. 지키는 게 약속은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제가 예금을 하면 은행을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10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10억 원을 못 받으면 제 1억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은행에서 1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경제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사실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저축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네. 5천만 원밖에 못 그쵸, 받은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았고 그쵸, 그쵸, 예. IMF 때에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뭐 조흥은행, 뭐 그쵸, 외환은행, 예. 뭐 제1은행 이런 데 돈 한 푼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CBDC는 그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를 갖다가 전자 지갑에 내가 직접 넣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돈입니다. 은행에서 찍어주는 그 1억 이게 가짜 돈이 아니고 아~ 이거는 진짜 돈입니다. 그래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네. 가짜 돈은 그냥 1억 숫자만 찍히고 진짜 돈은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만 원짜리 보면 이렇게 일렬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CBDC를 제 지갑에 전자 지갑에 넣어놓으면 그 전자 지갑에 들어있는 만 원짜리 전자 CBDC가 일렬 번호가 나옵니다. 일렬 번호가 있는 거는 진짜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닥쳐도 제가 CBDC만 있으면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뭐 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 항상 CBDC를 갖고 있어라. 은행에 돈 다 넣어놓지 말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이 중앙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는 이유는 이 정책적인 그 활용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정책적인 활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는 네. 그 이렇게 뭐 동전 없는 뭐 네. 사회에서 네. 더 나가서 이제 실물 없는 화폐를 네. 만들겠다고 하니까 아, 그게 결국은 다 이제 일련 번호 찍어서 약간 뭐 가상화폐 느낌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그게 이제 그건데 이제 결국은 실물이 있냐 없냐의 네. 차이 뿐이고 이제 사실 돈이라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예, 제가 이거를 네. 이 책의 원고를 제가 지난 겨울에 썼습니다. 네, 어이, 적중하셨네요. 네, 그때 이제 그때 달러를 사서 보유하는 것이 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책에서 네. 그렇게. 그때 썼습니다. 얼마였나요, 환율이? 그때가 1,200원. 정도였나? 아, 조금 1200 뭐 거기서 봤던 1,200 올랐나요, 그럼? 1,200원 네. 조금 넘은 정도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죠. 아, 근데 이제 지금은 달러가 너무 올라서 네. 달러를 사는 거는 이제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책을 썼던 당시에 네. 왜 달러를 보유해야 됐냐고 했냐면 네, 네. 이 사실 이 넘치는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를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를 겪는 나라들은 신흥국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1970년대에 그 빠르게 성장하던 그 남미에 그 뭐 네. 이렇게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국가 네. 부도가 났고요. 네. 1980년대에는 금리를 인상하니까 아시아 국가들, 태국, 뭐 네. 우리나라도 IMF 그렇죠. 갔고. 네. 그다음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네.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타격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회수할 때마다 항상 타격을 받는 나라들은 항상 신흥국들입니다. 신흥국들은 항상 경제 위기를 겪고 왔는데 네. 그럼 이번이라고 또 다를 것인가? 다르지 않겠죠. 네, 다르지 않다고 네.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을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는 오를 것이다. 사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스리랑카가 이제 굉장히 큰 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 다른 신흥국들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네. 사실 이 투기자금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게 그 2019년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 규모하고 상품 교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과 연관돼 있고 나머지 98.5%는 자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무역 거래 비중이 크지만 이 그래도 이게 무역 거래가 5.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게 자본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자본 거래로 왔다 갔다 하는 돈 앞에서는 세 발의 피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네. 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축 통화를 보유해야 되는 나라는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항상 외환위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달러를 또 보유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수준의 106%인데 이거는 주요 국가 중에 그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럽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저하됐다는 걸 생각하면 가계 부채의 위험도는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에 무슨 뭐 정부에서 뭐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돈 좀 이렇게 줄여주는 했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가계부채 저기 젊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부채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정부에서 뭐 이자도 좀 덜 내게 해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 가계부채가 취약한 상태고 앞으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걸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차원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그 뭐 불공병이나 이런 거의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 개인 사업자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또 기업 대출로 분류가 돼서 가계 부채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식당 조그만 걸 냈는데 그거는 사실상 가계 부채거든요. 그렇죠, 가계 부채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 개인 사업자로 해서 기업 부채로 잡힙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것도 더 아까 거기 저희 나라가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는데 이것도 또 더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 보증금 채무, 전세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사적 채무라고 해서 정부에서 또 뺐거든요.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어마무시한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뭐 50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세금을 넣은 사람들이 또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전세금을 미리 뭐 그 주택공사, 저 뭐죠? 그 허그, HUG, 거기다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또 정부에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규모가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면 GDP 대비 160%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106%도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높다 했는데 16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는 조금이라도 일단은 달러는 갖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가계부채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왜 늘어난 부채만 보냐, 자산도 함께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항상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산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채가 뭐 늘어났다고 얘기한 건 약간 너무 좀 위험만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 부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정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뭐 예를 들면 집이 20억이고. 네네. 그래서 부채를 10억이다. 네네. 그럼 난 10억이 내 자산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그 리만 사태 같은 게 한번 빵 터지고 뭐 IMF 한번 빵 터지면 20억 하던 자산이 5억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억은 그대로 남는 거고 자산만 쪼그라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거 8천만 원 하다가 2,500을 떨어지면 8천만 원일 때는 제가 5천 원에 빚을 지고 있어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은 만약에 2,500, 3천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자산 대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 대비 부채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의미는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걸 100% 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구독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네. 이제 한 건데 제가 7월 13일에 네. 그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컨센서스가 8.8이었는데 네네. 9.1 너무 높다.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면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 네. 상승폭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작가님 높다고 생각하세요? 9.1%?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죠. 네. 근데 한번 이런 거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그걸 갖고 왔는데 네. 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바이낸스인데 네네. 바이낸스의 설립자는 그 창펑차오 네. 이분은 그 상해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네네. 네. 2014년인가 샀다고 합니다. 와,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이 11조 원인가? 아, 아이가 아 세계에서 11위. 세계 11위 네, 자산이. 부자,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기를 모두들 0.91%가 높다고 아우성인데 네. 이분은 이제 9.1%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네. 미국 달러는 미국 달러의 80%는 네. 최근 2년 사이에 인쇄됐다. 그걸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500%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보시면 네네. 이게 달러 야, 발행량입니다. 코로나 19 이후로 이 화살표 네. 부분인데 엄청난 달러가 발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달러가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9.1%밖에 상승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조금 인플레이션이 그쵸, 나온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창펑차오의 그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달러가 뭐 그러니까 최근에 전체 발행량의 80%가 찍혔는데 네네. 그러면 진짜 500% 돼야 되는 게 맞다. 그쵸. 사실은 어느 정도 네, 동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왜 물가지수가 9.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나.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네. 9.1%밖에 상승이 안 됐을까? 글쎄요. 네. 어디로 갔을까요, 돈이 다? 글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양팔 저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네. 양팔 저울이 있는데 네. 한쪽에는 100달러 현금이 있고요. 네네. 한쪽에는 50달러짜리 와인 두 병이 있습니다. 그럼 균형이 이렇게 맞죠? 네네네. 근데 좀 늘어서 120달러가 네. 생겼습니다. 그러면 와인은 60불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하나에 그래야 그쵸. 120불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조금 네. 다른 저울인데 여기 200달러가 있고요. 네네. 여기는 50달러짜리 삼성전자 주식 두 주가 있고 네네. 아까 얘기한 와인이 50달러짜리 와인이 두 병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균형이 맞죠. 맞죠. 근데 여기가 300불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하나에 100불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두 개니까 200불. 그쵸, 그쵸. 와인 값은 안 올라도 그대로 그쵸. 100불. 그래서 네.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돈이 풀려도 네. 돈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면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 네. 투자 쪽으로 흘러들었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논문을 찾아봤는데 네네.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 버블 우려라고 하는 KDI 연구 자료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실제로 그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네. 실물 경제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됐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실제 수치를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풀린 게 자산 시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한호백 교수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도 네네네. 시장에서 돈이 넘쳐나는데 네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달러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그쵸.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큰 인플레이션이 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쵸,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달러를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자산시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산시장을 계속 키워서 자기네가 달러를 계속 찍어내도 그 돈이 상당 부분 자산시장으로 흡수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네, 자산의 그쵸.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거는 네. 단기적 흐름에 연연하지 말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말고 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자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을 계속 팽창을 시켜야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동산은 서울, 부산, 네. 뭐 판교 뭐 이 정도, 뭐 분당 뭐 이런 네, 이 정도고 네. 이제 주식은 성장주를 사야 되는 건데 네. 이제 플랫폼 기업을 좀 좋게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비트코인,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제가 이게 제 책에 나왔던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네, 끝내겠는데요. 네.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거기 예. 보면 그 그런 제가 그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인데 네네. 이게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인터넷 그 이게 그 이 사파리 뭐죠 그 익스플로러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넷스케이프 넷스케이프는 네. 거기 안 나오고 네네. 사파리 크롬 아 크롬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파이어폭스 네. 네 개가 있는데 네. 그 업무 성과를 봤을 때 네. 익스플로러를 쓴 사람 또는 그 사파리를 쓴 사람은 네. 다른 거에 쓴 사람 비해서 업무 성과가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그걸 쓰는 거고 네. 다른 거 파이어폭스라든가 아~ 크롬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쵸. 일부러 힘들어서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쓰니까 예. 그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성과가 훨씬 좋고 승진도 빨리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네. 이건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쵸, 그쵸. 그 이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이제 패널 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의 지식이 그쵸, 그쵸.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보면 거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하고서 본인이 납득이 안 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고 아 이건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공부도 안 하고 네. 아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